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그재그 쇼핑 하울. 지그재그 앱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그재그 앱은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하나의 어플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 하나에서 여러 가지 쇼핑몰들의 여러 가지 룩들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쇼핑몰들에 있는 옷들을 쫘르륵 장바구니에 담아갖고 한 번에 싹 결제하기 이런 것도 되고 또 요즘 어떤 옷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또 아니면 아이템별로도 이렇게 쭈르륵 볼 수가 있어갖고 쇼핑할 때 매우 매우 편리한 어플인데요. 아, 제가 이번에 지그재그에서 쇼핑을 하려고 쭉 봤는데 이쁜 게 너무 많지 모양. 정말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져서 봄에도 입을 수 있고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쇼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쇼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옷은요, 짜잔, 제가 지금 바로 입고 있는 이 투피스 세트인데요. 이건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건 내가 사야 돼 이래서 바로 구입을 해버렸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투피스 세트가 참 좋은 게 위아래 코디할 걱정이 없다, 그리고 위 따로 아래 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이 상의는 여기가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고 밑단에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크롭을 입을 때 손을 쭉 뻗으면 위로 쑥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고무줄로 이렇게 잡아줘갖고 그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퍼프 소매가 트렌드지 않겠습니까? 넥 부분에도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돼 있어서 제가 스퀘어 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스퀘어 넥을 좋아하냐면 목이랑 이렇게 어깨 라인이 살짝 보이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원단도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귀여운 꽃무늬가 막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는 이런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마도 보시면 고무줄 밴딩으로 돼 있어갖고 프리사이즈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정말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반다나를 구입을 했어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름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묶어갖고 앞머리가 눌렸어, 약간 에스닉한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감아가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가방에다가도 감아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스카프인 것 같아갖고 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뾰라랑 이렇게 또 귀여운 꽃 귀걸이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또 꽃무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걸이도 제가 보자마자 어머 저건 사야 돼, 너무 또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포인트가 되면서 데일리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귀걸이입니다. 근데 또 귀걸이를 보니까 옆에 또 이런 게 있네. 또 이런 것도 지나갈 수가 없죠. 지그재그에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이거는 핀인데 이렇게 투명색 꽃무늬 안에 진주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제가 이런 꽃무늬 핀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서 색깔별로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투명색 안에 진주 박힌 거는 처음 봤지 뭐야. 아, 이거는 올 여름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다 싶어갖고 한번 구입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헤어에다가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앞머리 기를 때 되게 거지존 입성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짜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앞머리가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거지존을 지나갈 때 이런 핀으로 이렇게 해주면 거지존을 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핀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짜라란, 크롭한 기장감의 반팔티예요. 제가 매년 여름 때마다 이런 반팔티를 항상 구입을 하는데요, 이 반팔티를 제가 입어봤는데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쭉쭉 늘어나는 소재라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반팔티는 어디에다가 매치해도 다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정말 유용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짜잔, 바로 이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어머, 이거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스커트는 어느 룩에다가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뒤에도 이렇게 밴드
밴딩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자켓을 입으면 너무 찰떡처럼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네이비 컬러의 숏 자켓이에요. 이렇게 어깨에도 보시면 살짝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고 살짝 오버한 그런 핏의 숏 자켓이라서 베이직하면서도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단추가 팔이랑 여기랑 금장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봐도 산티가 전혀 안 나요. 이 자켓도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짜란! 와,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이것도 보자마자 어머 저건 사야 돼. 여기 끈이랑 이 가방이랑 컬러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끈을 길게 해갖고 옆으로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짧게 해서 벨트백으로도 멜 수가 있는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오, 여기 이렇게 자석이 달려있는데 안에 이렇게 안 보이게 깔끔하게 안쪽으로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내부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시계를 구입을 했어요. 실은 제가 이거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원 플러스 원이었더라고요. 아니, 하나 가격인 줄 알았는데 두 개가 온? 네, 그런 사태가. 이 두 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팔 쪽이 심심할 때 이런 시계 하나 딱 차주면 딱 이렇게 스타일의 완성이 될 것 같아갖고 시계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짜잔! 와이드한 슬랙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런 와이드 슬랙스 사면 항상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생 와이드 팬츠 찾은 것 같아요. 정말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통은 저한테 허리가 다 너무 크고 기장도 너무 길고 통도 너무 크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슬랙스입니다. 이런 슬랙스는 힐, 운동화, 웨스턴 부츠, 워커 이런 데다가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슬랙스라서 아주 굿굿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짜란! 이런 크롬 나시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또 여름이면 파인옷 같은 것도 많이 입고 또 요즘에 이런 크롬 나시에다가 가디건 같은 것도 많이 걸쳐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내주고 싶어서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가슴 부분에 레이스가 달려있어갖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이런 나시 같은 것도 하나씩은 여름에 꼭 갖고 있으면 좋은 제품이죠. 그 다음은 따란! 방금 그 나시랑 요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옆 라인이 약간 프릴같이 이렇게 달려있어갖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이게 약간 골지 같은 그런 원단이라서 딱 몸에 달라붙어갖고 되게 좋은 핏을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짜란! 요런 가방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검정색인데 너무 줄이 길지도 않고 줄이 또 체인으로 된 요런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딱 요게 눈에 띄지 뭡니까? 반달 모양으로 돼 있고 위에도 이렇게 뒷주머니가 있고요. 이 줄이 체인으로 돼 있어서 시크하고 페미닌하고 러블리하고 막 이런 거에다가 다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짜라라라 산뜻한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어깨에 뽕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되게 트렌디한 느낌을 내주고 이렇게 허리라인 부분에 끈이 있어갖고 허리라인을 딱 잡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원피스도 딱 보자마자 어머 저건 사야 돼. 패턴이랑 컬러가 너무 잘 빠진 것 같아서 기장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옷이 고급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 다음은 짜잔 이렇게 흰 색깔 워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또 워커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흰 색깔 워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갖고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굽이 되게 높고 골드한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룩에 예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옷에다가 이거 신어도 예쁘겠다, 그죠? 다음은요. 저저저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자켓 안에다가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위에다가 니트 조끼 같은 거 막 그런 거 걸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패턴이 막 들어가 있지만 컬러가 그렇게 튀는 컬러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링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시원시원한 소재 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허리 끈 이렇게 달려 있어서 허리 라인을 또 한번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짜라라 자켓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아, 요것도 제가 보자마자 저 자켓은 내 거야 이래서 바로 장바구니 쏙 받아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이게 원단이 그렇게 두꺼운 원단이 아니라 관절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런 안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뒷면에는 통풍이 되게 잘 될 것 같이 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깨에 뽕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고 약간 오버핏의 자켓입니다. 방금 그 원피스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다음은 반지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또 볼드한 느낌의 반지가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 반지가 딱 제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지 뭐야. 무게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갖고 요걸 요렇게 겹쳐갖고 착용을 할 수 있는 반지인데요. 꼈을 때 요런 식으로도 낄 수가 있고 살짝 돌리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느낌을 살짝씩 바꿔가면서 낄 수 있는 아주 볼드한 느낌의 반지입니다. 그 다음은요. 핸드폰 케이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그재그에 별게 다 있어요. 옷뿐만이 아니라 이런 핸드폰 케이스, 실은 에어팟 케이스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너무 많이 담았나 싶어서 삭제를 하고 네, 핸드폰 케이스만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건데 왜 두 개를 샀냐면요. 이 핸드폰 케이스는 요 스티커를 주거든요. 요 스티커가 갖고 싶어갖고 구입을 해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로고가 있잖아요. 요거를 내 마음대로 막 오려서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너무 이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오려갖고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시간 될 때 착착착착 붙여갖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요 핸드폰 케이스는 이렇게 밑에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옆으로 핸드폰을 딱 메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름 되면 요런 옷 같은 거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메고 다니면서 룩에 약간 포인트도 주고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진짜 지그재그에 별거 다 있지 않나요? 그 다음은요. 짜란! 목걸이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3단으로 레이어드가 된 목걸이에요. 딱 매주면 너무 밋밋하지 않게 살짝씩 포인트가 되면서 여기저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얘만 따로 착용을 하고 싶으면 얘, 얘만 따로 착용하고 싶으면 얘, 또 같이 착용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세 개 같이 걸쳐갖고 착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룩에는 이 목걸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좀 약간 시크한 느낌 내줄 때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레이어드하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다음은 첼시 워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뭔가 꼴록꼴록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신으면 다리 사이에 뭔가 검정색 줄이 생기면서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욕심 때문에 또 이런 거를 겨울에만 신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노노 또 약간 언밸런스하게 여름 옷 약간 러블리한 그런 옷에다가 이렇게 투박한 부츠 같은 걸 딱 신어주면 뭔가 되게 트렌디한 느낌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데님 팬츠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오버핏한 이런 흑청바지를 갖고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굉장히 오버핏하긴 하더라고요. 허리는 저한테 맞는데 제가 키가 작아갖고 근데 이 바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게 이 주머니 부분이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 들어갖고 이 바지를 또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그재그에서 한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옷도 있으셨나요? 제가 찜해놓은 아이템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다 사고 싶었거든요. 이 지그재그 어플이 굉장히 좋았던 게 쇼핑몰 랭킹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그 카테고리를 또 랭킹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쇼핑몰에서 한 번에 쇼핑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옷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갖고 여기 한번 들어가면 헤어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